번째 포인트, 투시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도는 물체가 실제로 우리 눈에 비춰지는 모양과 동일하게 그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대상물을 입체감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점과 물체의 각점을 연결해서 그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투시도법은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최초로 연구하였으며 르네상스 화가들에 의해서 점점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투시도는 물체와 눈 사이에 투명한 화면을 놓고 여기에서 비춰지는 상을 그대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투시도의 사선은 방사선 상이며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투시도의 선들은 원근감에 따라서 하나의 점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점을 바로 소점 또는 소실점이라고도 하고 기원은 VP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투시도의 기하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P는 그라운드 플랜, 기면이라고도 하며 기준이 되는 평화면으로 화면과 수직으로 놓이게 됩니다. PP는 피처 플랜, 화면이라고도 하며 물체와 눈 사이에 놓인 직립면으로 투시도가 그려지는 면을 말합니다. 자, GL은 그라운드 라인, 기선이라고도 하며 화면과 지반면과의 교선을 말합니다. HL은 호리존탈 라인, 수평선이라고도 하며 GL에 평행하게 됩니다. 자, 이 수평선은 눈높이와 동일하게 됩니다. E는 I 포인트, 시점을 말합니다. 이 관찰자의 눈높이를 말하게 됩니다. S는 스테이션 포인트, 정점으로 시점의 수직 투상점인 정점을 말하게 됩니다. 자, VC는 비주얼 센터, 시중심으로 시점이 화면에 수직 투상되는 점을 말합니다. 자, VP는 비주얼 포인트, 소점으로 물체의 각점이 수평선 상에 모이는 지점을 말하게 됩니다. 소점에 의한 투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점에 의한 투시를 위해서는 평면도와 입면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외의 도면은 필요에 따라서 참고하여서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소점 투시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나 빌라의 분양 광고에서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았던 것을 잘 떠올리면서 이 소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점 투시는 평행투시라고도 합니다. 물체가 화면에 평행하게 놓이게 되고 기선에 수직인 경우의 투시도를 말합니다. 하나의 소점으로 모이게 되므로 대칭을 이루는 물체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실내 투시도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분양 광고를 예로 들었으니까 분양 광고로 한번 끝을 내보도록 하죠. 자, 주로 아파트나 빌라의 내부 공간을 나들 사용하게 되고 하나의 소점으로 투시가 되니까 공간의 좌우면과 한쪽의 벽면이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좌우의 벽면 그리고 맞은편의 벽면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소점 투시도는 유각투시, 선각투시라고도 합니다. 주로 어떠한 건물이나 물체를 비스듬히 볼 때의 투시도로 수직방향에서는 평행을 이루는 투시도를 말합니다. 이 수평에서는 모두 좌우의 소점으로 모이게 되므로 유각 투시도는 화면의 경사에 따라서 45도 투시, 30도, 60도 투시, 임의의 경사각 투시로 구분되게 됩니다. 주로 단독 건물의 투시에 많이 쓰이게 되고 이소점에서는 건물의 내부의 형태를 나타낸 투시도라고 하면은 이소점 투시도는 건물의 외부 모양을 나타낸 투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3소점 투시는 사각투시, 경사투시라고도 합니다. 세 개의 소점에 의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물체를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과장되어 보이게 됩니다. 물체의 높이를 지표면에서부터 멀수록
투시도에서는 날카로운 예각 삼각형을 이루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좌우의 소점을 높이게 되면 저감도에 가까워지게 되고 투시도법 중에서 최대 입체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나 공장, 조경 등에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시점에 의한 투시에는 일반 투시와 저감 투시가 있습니다. 일반 투시도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물을 볼 때 투시를 말합니다. 대략 건물을 볼 때 각도는 30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감도는 공중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투시를 말합니다. 초점에 의한 투시도만으로 전체의 형태를 알릴 수 없는 공장이나 아파트, 넓은 부지 등을 투시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